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2화 2편 양만추는 유사사학인가 단군도 유사사학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2화는 고조선 이야기로 계속 될 텐데요. 당연히 재미없고 알기 어렵고 지루합니다. 역사라는 자체도 지루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뭐 재미있는 역사도 있지만 고조선 역사라니 이건 뭐 재미없는 거 콤보죠. 군대 축구 이야기와 맞먹는 이야기가 세상에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용호상박을 다투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짜내고 짜내고 짜봤지만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 정도가 제 능력의 최선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16세기 명나라 소설 당서지전 통속연의에서 양만춘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우리나라에서 송준길이라는 분이 동춘당 선생별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송준길과 현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종이 안시성 성주 이름이 뭐냐? 송준길이 양만춘이라고 합니다. 양만춘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윤근수가 알려줬습니다. 윤근수는 어떻게 알았다냐? 윤근수는 명나라 책 당서지전 통속연의에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시성주의 이름이 내려온 게 없고 그냥 16세기에 당서연의라는 중국 측의 책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1593년 명나라에서 출정을 오게 되죠. 그 출정을 온 사람들이 안시성 성주가 이름이 양만춘이다라더라 해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뭐 이게 당서연이든 당나라 장수로부터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당나라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고 그럼 그 당나라에서 나온 출처는 뭐냐? 소설이라는 겁니다. 안시성 전투를 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가서 적어놓은 책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정도가 1차 사료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1차 사료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해 들었다 이거 뭐 3차인지 4차인지 알 수가 없는 사료라고도 할 수 없는 출처라는 거죠. 이 당나라 소설과 임진왜란 시기를 대략 16세기에서 1550년으로 잡고요. 그리고 안시성 전투는 645년입니다. 900년 만에 그 사람이 양만춘이라더라 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죠. 만약에 이 900년을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에서 빼봅시다. 그러면 1120년이 되고요.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삼국사기가 1145년에 지어졌죠.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삼국사기의 저자를 모르고 있다가 중국 소설이나 영화에서 삼국사기 저자는 양부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삼국사기 저자는 양부식이구나 이런 셈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양만춘이라고 해도 크게 뭐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645년에 안시성 세력이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만춘이 가공의 이름이고 안시성주가 양만춘 장군이더라. 그냥 여기까지죠. 물론 안시성주의 이름이나 그 전쟁의 지휘자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속 자료가 나오는 대로 기술이 발달하는 대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현실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시성주가 645년 당태종 이세민을 격파했다는 것이 아닌 이렇게만 돼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사람들은 안시성주 양만춘 장군이 645년에 이세민을 격파했다는 것으로 알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지 전라우수사가 일본 수군을 명량에서 격파했다라고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도 똑같다는 겁니다. 645년 안시성 전투의 총 책임자를 양만춘이라고 불렀듯 모르지만 그렇게 불렀듯 고조선의 제정위치 지도자를 단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국유사 이전에는 단군이란 칭호가 없고 제 1화 5편에 단군과 역사단군 총정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삼국유사 이전 비석 등등에 단군이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천재지자, 일월지자, 일월의 아들,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 이런 구절들만 있지 단군이라는 구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281년 삼국유사에서 3600년 전에 고조선 지도자를 단군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삼국유사 이전에 고삼국사기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건 역시 수천 년 전에 지도자를 단군이라고 명명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양만춘과 단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고유명사의 의미를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인식하고 쓰고 있지만 그게 그 이름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고유명사, 그래서 저는 대명사에 가깝다라고 주장합니다. 양만춘은 645년 안시성에서 이세민을 물리친 총책임자를 우리는 양만춘이라고 부르자라는 거고, 기원전 2333년부터 고대사회 지도자를 단군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역사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역사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누구든 단군이라는 단어가 유물유적 등에서 1281년 전에 발견된 적이 없으니 역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명칭을 정확히 모를 뿐이고 우리가 그거를 단군이라고 부르자 했을 뿐입니다.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 아니라고 해서 양만춘이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패턴과 똑같은 거죠. 양만춘이란 이름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안시성주 또는 승리로 이끈 총책임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단군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지배자 또는 지배세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걸 현재 단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양만춘 장군이든 단군이든 실체 이름이 밝혀진다면 그때 그것으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청화수님 채널인데요. 안시성 대첩 양만춘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나라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시성 등의 지원군은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총사령관은 대로 고정이었고 주필산 전투에서 당나라에서는 3,500명을 내려 군직을 수여하고 내직으로 옮겼고 말갈 1,300명을 거두어 파묻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인원은 15만 명이 되는데요. 15만 명을 돌아가게 하였다. 나머지 무리들은 도와주어 평양에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랍니다. 그리고 안시성에 10만 명의 군대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요동의성들은 보통 1만인데 이게 1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대로 고정이가 안시성에 합류를 했다든가 어느 정도 지원병력을 보냈다는 추론이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옛날 그 연개소문 드라마 할 때 나온 다큐멘터리와 역사랑 놀자, 고구려 당나라 제1차 고당전쟁 이런 많은 동영상들에서 안시성의 인원이 더 많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신성 점령이 어려워서 북방로 보급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건안성 쪽에서 또 한번 큰 침탈을 당해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대 10만가량이 안시성에 있었다면 이 파란 라인, 해상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오골성을 점령한다고 해도 이 라인의 중간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골성으로 갈 수가 없고 안시성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역사 채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추후에 간략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역사 깨기 2회가 진행 중이 단군 이야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역사 평행을 생각하면서 양만춘은 가공의 이름이라는 것과 단군의 가공의 이름이라는 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화 1편에서 홍산과 고조선과의 연관도였는데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역사학과 박사 과정이신 분의 조언과 제가 추가 조사한 걸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순동기라고 하는 아주 옛날 그 청동기를 아파나세보가 아닌 글라스코보에서 영향을 받고요. 요하지방은 하가점 상층에서 산륭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홍산 문화의 이 청동기의 유입이 세로보 문화에서 발달한 글라스코보 문화가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아파나세보와 글라스코보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청동기의 이런 발전을 봐야겠는데요. 청동기의 발전은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이 아르메니아와 코카서스 지방에서 청동기가 발달해서 이 얌나야 쪽에서 세계로 퍼졌다는 학설이 있고요. 코카서스 지방 외에도 유럽이나 시베리아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파나세보는 바로 얌나야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라스코보는 이 아파나세보와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시베리아 계열이라는 거예요. 시베리아 쪽에서 발달해서 글라스코보를 통해서 홍산으로 왔다. 하지만 시베리아 이전이 이 얌나야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산의 다음 단계인 이 소아연은 얌나야 아파나세보 라인과 달리 세로보 글라스코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에 대해서 인고를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홍산은 고 동북 유골이고 소아연도 고 동북 유골에 약간 고 화북이 섞인 이런 형태고요. 하가점 하층은 고동북과 고화북이 섞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가점 상층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현대 북아시아 몽고 인종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흉이라고 명명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조소지역 출토 고인고갈 현대 한중일몽 민족 간의 관계라는 문서인데요. 그 지역, 그 시대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발견되는 인고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1500년대 이전까지는 몽고인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퉁구스 계열인 예벤키족과도 거리가 있다. 투르커 집단인 야쿠트족과도 거리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산 지역은 기원전 4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북방계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원전 1500년 전후한 시점에서 하가점 하층문화 몰락 시기에 요서 지역의 모종의 종족교체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청동기가 더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대량생산, 이건 추측입니다. 대량생산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동이의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경에 강세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요하 문명이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대 영자 입장에서 위를 올려다 보게 되면은 고동북아 유형이 우세한 고태산 문화와 고화북 유형이 우세한 하가점 상층 문화에 기원전 15세기경의 고몽고고원 유형 스키타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 라인 중에서 거꾸로 간 것도 있고 빠진 라인들도 있습니다. 산둥 쪽에서도 소아연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하고 이걸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수준 내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제 수준 내에서만도 이런 등식들이 성립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요. 하지만 제 수준으로만 해서 보더라도 홍산과 고조선은 이런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이 있으니 옥길 기원으로 보이는 홍산 문화가 우리 문화다라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냐는 거죠. 연관은 있다 하지만 우리 문화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철이 있으니 히타이트도 우리 문화다. 이게 사실 더 시간적으로도 짧아요. 홍산과 고조선은 3000년 정도의 갭이 있고요. 히타이트와 고조선은 한 100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타이트가 우리 문화면 스키타이도 다 우리 문화, 그리스도 우리 형제, 중국도 다 우리 형제, 철기를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동영상 긴 시간을 가지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단군도 양만춘처럼 후대에 가공한 이름이라는 것과 홍산 문화 연결을 업데이트한 정도인데요. 앞으로 한사군 동의 등등이 나와서 조금 더 아시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일연 스님이 단군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이유, 그 당시에 왜 단군이라는 이름을 썼을까를 제가 생각해 볼 때 만 등의 전신인 진국이 소도의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도자와
요령의 위영자, 12대영자, 정가화제로 이어지는 청동기 철기 문화로 인한 고조선의 군장 또는 대군장을 합쳐서 하나의 정신적 지도자로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으로 만들어서 몽골과 전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남방의 천군의 개념과 북방의 군장 개념을 합쳐서 단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